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영국에서 최초로 인간 교사를 그냥 쫓아내고 AI, 로봇 교사만 사용하는 학교가 나왔어요. 인간 교사 대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수업을 시작한 학교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영국의 사립학교인데요. AI 교사를 도입했습니다. 런던의 데이빗 게임 칼리지가 영국 최초로 GCSE 수업에 인공지능 교사를 도입하여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갈때 GCSE 반이 있어요. 이게 여기 수업에 교사를 도입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 학교는 올해 9월부터 20명의 학생을 받았어요. 20명의 학생을 받아서 AI 기반 맞춤형 이런 시스템으로 교사 중심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학생 개개인에게 학습 속도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AI가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한 학기당 200만 원인가 뭐 얼마가 든다고 그랬어요. 밑에 나올 거예요. AI 교사 학생의 학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한 AI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시키고 또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AI 상호작용 학습하고 AI 학생의 강점, 약점을 파악해서 약점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죠? 난이도도 조절하고 합니다. 중요한 주제는 학기 말에 다 복습을 다시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또 학습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영국 학교에 AI 교사 도입했다. 이제 인간 선생 없이, 그죠? 모두 AI가 가르친다. 인간 교사보다 정확한 AI이다. 그죠? 학교 이 교장인 존 달튼은 AI가 인간 교사보다 더 정확하게 학생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 훌륭한 교사는 많지만 모두 실수를 할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AI는 실수 안 합니다.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이 왜 배우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알려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학생들은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대체로 AI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생보다 AI가 낫다 그랬어요. 한 학생은 선생님은 학생이 너무 많아 개인의 단점을 잘 모르지만 AI는 개인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AI 학습 시스템이 훨씬 더 효과 있고 평가가 정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았다는 거죠. 학생들은 이제 더 좋았다 그래요. AI 교사 교육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이대로 간다면 바꾸겠죠. 데이빗 게임 칼리지 AI 교사 도입은 교육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AI가 인간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죠. AI는 학생들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돕는 도구이지만 인간 교사만이 사회성,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 뭐 등등 인간 교사가 가르칠 게또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요약을 하면요. 런던의 사립대학교인데 데이빗 게임 칼리지라는 데가 영국 최초로 AI 교사를 도입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요 학교가 데이빗 게임 칼리지 학교 이름이고요.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가르쳐요.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학습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AI가 인간 교사보다 학생의 학습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더라.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해서 너무 좋았다.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학생들은 AI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그림을 그린 거고, 그죠? 혼자 컴퓨터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 그다음에 using AI tools, AI 도구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인간 선생이 아닌 그죠? 로봇 선생, AI 선생이 가르칩니다. AI가 교육에 들어왔습니다. AI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AI 기술이 그죠? 효과적인 이유. 우선은 개인화된 학습의 강점입니다. 실시간 피드백 평가가 금방 됩니다. 사람은 금방 평가하기 힘든데 AI 시스템은 아이가 제대로 따라오는지
아이가 관심이 없어 하는지, 아이가 뭐를 모르는지 금방 피드백이 가능하고, 적응형 학습이다.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주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학습 데이터도 분석해주고, 접근성이, 그죠, 있다. 이제 로봇한테 배운다. AI한테 배운다. 우리나라, 우리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님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AI 마인드봇에 다싹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플랫폼, 요게 지금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로, 각을, 쓰고 있어요. 요거 쓰면서, 우리가 가상현실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바뀐다. 요 사람이 바로 데이빗 게임 칼리지의 교장입니다. 존 달튼. 이 사람이 AI 인간 교사, 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20명인데, 1년에 이죠. 1년에 약 3천만 원이네요. 20명 학생인데, 그죠? 1년에 3천만 원씩 냅니다. 1년에 3천만 원씩 내면은 우리나라의 그죠? 일반 대학교, 연대 3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GCSE 학생 조셉하고 두 사람이 지금 그거 받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전직 교사가 AI 교실에 학습 코치로 또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각을 쓰고 있습니다. AI 교실에서 VR 거글을 이용하고 있다. VR 거글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교사 없는, 그죠? 교실. AI가 가르치는 교실이 영국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영국의, 학교에서, 그죠? 이제 교사, 사람 선생은 없고요. 전부 AI 선생, 로봇 선생이 있어요. 데이빗 게임 칼리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이 나왔다. 박영숙의 미래 TV. 앞으로 인간 교사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뿅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